안녕하세요. 마천 덕후 마덕입니다. 마천에서 많은 인물들이 흑화를 거쳐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인상 깊은 흑화 캐릭터 모음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레전드 흑화 베스트 5를 만나보시죠. 모래공주는 악마화 마법이 아닌 마음속의 어둠 때문에 흑화가 됐는데요. 모습조차 무섭게 바뀌어 마음속 어둠이 그를 마음대로 조종했습니다. 나라를 구해 인정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압박감으로 변해 적들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 흑화는 빨리 풀려났지만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네요.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이 집착으로 변하면 사람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모래공주가 알려준 것 같습니다. 아티스는 태극철권을 장착하며 흑화가 됩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광명계를 구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흑룡이 알아채고 아티스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아티스 머리가 흑룡처럼 검은색으로 바뀌며 사악한 미소를 짓는데요. 성급한 마음 때문에 손오공의 경고도 듣지 못한 아티스의 흑화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네요. 화룡은 히든스토리에 어떻게 흑화가 됐는지 자세히 다뤘죠. 호위무사로서 오나자비 부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대마왕의 유혹에 걸려 탐욕마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남을 비꼬기 좋아하고 남을 무시하는 탐욕마왕은 사실 약한 자신을 감추기 위한 마음의 가면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천에서 흑화하면 천세태자를 빼놓을 수 없죠. 천세의 드라마틱한 흑화는 히든스토리에서도 깊게 얘기했었는데요. 샤오를 대신해 마귀, 마, 마법에 걸린 천세 또한 오랜 세월 혼세마왕으로서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았죠. 기억을 되찾아 천세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혼세의 거친 면모를 가져 염라대왕도 많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니면 천세태사 속에도 터프한 모습이 있었지만 흑화가 되기 전까진 자신조차 몰랐던 것 아닐까요? 수많은 굴곡을 넘어 마음속의 어둠을 털어버린 천세이지만 여전히 얼굴에 낙인이 남아있지요. 그가 혼세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날은 언제일지 궁금합니다. 삼장은 너무 순수한 마음을 가져 오히려 악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걸까요? 그래서인지 적들은 그를 호시탐탐 노려 삼장은 흑화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누구보다 배려심 넘치는 삼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흑화는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요. 현재 몸을 되찾기 위해 암흑상제 마음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삼장, 그의 흑화는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마천에서 흑화한 캐릭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과 열정 가득한 캐릭터들이었기에 적들의 유혹을 받기 쉬웠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흑화되기 전과 후의 뚜렷한 차이에 독자들은 색다른 즐거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게 흑화의 매력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 마덕으로 찾아볼게요. 안녕!